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 흑성산으로 비행했습니다. 오늘 예보는 북서풍이 불어서 흑성산 서편으로 왔어요. 지금 흑성산에는 천안 현지팀과 우리 팀밖에 없어요. 바람은 북서풍의 가스트가 25km 정도 나왔고요. 노멀 바람은 10여 km에서 10여 km 정도. 그래서 이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궤도는 안 올라갔습니다. 700 올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열에서 자주 빠지고 열이 흩어지고 해서 고도는 못 올리고, 하여튼 릿지는 잘 됐습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릿지는 잘 됐고, 어제는 경각산에서 비행했는데 손이 시려웠어요. 눈발도 날리고 해가지고 오늘은 저는 이제 패딩을 위아래로 단디 껴입고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옷도 든든히 입었고 춥지도 않았고 해서 비행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천안 팀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팀들도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뭐 없어도 하니까는 경석 씨도 이제 오랜만에 비행을 하러 3개월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경석 씨도 나왔고 저기 이륙장에는 이제 상호가 이륙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껐다 켰다 다시 찍죠. 그 부메랑 지금도 갖고 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비는 보존사의 엔조3이고요. 날개는 엔조3이고요. 하네스는 에어하트사의 에어하트를 타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도 엔조3. 하네스는 그 뭐시기냐 그거 핏불도 그거 없다. 없어. 저거 G-Race에 들어있어. 짝도가 벌어지네. 손톱으로 저기 꽉 눌러. 뒤쪽을. 봄이나 뭐 가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여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XC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게 있는데 겨울 같은데 이제 약한 기상이나 고도가 안 올라가고 할 때는 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도 힘들고 일단 글라이더 떴어요. 우리 막내가 막내라네. 네, 상호죠. 지금 이번 천안 팀에서 탐진지 들어오는 겁니다. 열이 죽는 타이밍에. 비행을 안 하려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좁은데 탄렌징을 잘 했어요. 참고로 저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자, 지금 오렌지색 글라이더가 지금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릿지를 타고 있어요. 저거가 우리 옛날 막내 상호. 지금은 막내가 아니죠. 싱글라이더는 깔았는데 글라이더를 바꾸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비행합니다. 상호가 더워도 비행을 안 하고 추워도 비행을 안 하는데 글라이더가 마음에 드는지 비행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글라이더는 이제 2급에서 2-3로 바꿨습니다. 2-3의 리뷰. 안녕하세요. 피급 5 투라이저 글라이더로 바꿨습니다.
지금 앞에는 헌영이 형님이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지 글라이더를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글라이더 정석씨 거 777의 킹투어 글라이더입니다. 빨간색. 왼쪽 빨간색은 부메랑 펜. 요것은 피프리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부메랑 11을 안 타니까 자기들이 아낀다고 이제 부메랑 펜을 갖고 나왔습니다. 부메랑 펜을 갖고 나와서 오늘 비행하고 하는 말이 답답해서 못하겠대요. 부메랑 11을 타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낀다고 아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타니까 피플도 이제 핑글라이더 타고 아끼는 그런 비행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울 동안은 확실히 글라이더 차이가 새 거하고 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새 글라이더 갖고 온 사람은 무조건 탑 찍어요. 우리 팀 중에 이제 흔 글라이더를 갖고 나오는 순간 이제 탑을 못 찍고 그냥 보통 비행을 합니다. 지난 팀도 이제 1차 올라오고 2차분 올라오고 한번 비행했다가 다시 올라온 분들도 있고 점점 서편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붐비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사람이 모여줘야지 비행을 할 맛이 나죠. 인기에서 만들어 인기 사장님이 만들어준 건데 이제 상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이륙장 위에까지 뻥 하고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안 폈어요. 사람은 그런데 보도록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피해지지. 초급자하고 맞짱 뜨겠어? 그래요. 우리 팀은 일단 그래요. 갑자기 까져. 갑자기 다 까져버렸어. 지금. 글라이더들이 갑자기 다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반복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오후 늦을수록 고도는 조금씩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열 잡는 게 낫겠다. 서편으로 넘어오면서 돼지를 달구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고도가 이제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높아지는데, 이제 20km 이상, 25km 정도 이렇게 바람을 불게 되면은,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지금. 구름이 없기 때문에, 고도가 높이 안 올라갑니다. 다, 산 맞고, 굴절돼서 상속풍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또 다 흩어집니다. 계속, 드리프트 시키면서, 잡으면 한 700 이상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XC가 가능합니다. 드리프트가 이제 슉슉 되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가면은, 가능한데, 최소한 1000m는 올라가셔야죠. 1000m 이상은. 네, 오늘은 1000m 이상이 한 700도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리치 타는 걸로 만족하고, 이거라도 비행기 어딥니까? 그래서 리치 타다가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서, 동편을 바로 질러서, 저수지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을 찍고,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예요. 거기 찍고 이제 청국장 논으로 내리는 게, 오늘 비행 계획인데,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제 계곡을 골짜기하고 골판을 건너 뛰어야 되기 때문에 700도 안 되는 고도 갖고는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적시 보이네요. 빨간색 트리플7의 킹 투어글라이더가 보입니다.
골 들어왔습니다. 골 들어왔어요. 많은 골에 착륙했습니다. 어허! 어허! 핏볼 내리고, 선웅이 저기 내리고, 레전드 형님 여기 내리고, 아직도 비행하는 사람 있나? 마이크를 안 켰구나.